팬분들이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럼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싸! 其實我知道啦，媽媽冇今年2018年咧都已經係第二次訪港啦，相信對香港咧都有一定嘅認識。今次對香港有啲咩感覺咧？2018年咧， 그럼 홍콩의 두 번째 방문이고요. 그럼 홍콩에 대한 인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홍콩의 콘서트 때문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느꼈지만 정말 홍콩에 계신 팬분들이 열정이 정말 넘치시고 흥이 넘치시고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할 때 굉장히 사람을 되게 흥분시키는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홍콩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咁其實講翻咧，就係因為不久前咧就嚟過香港開演唱會啊，咁其實當時已經咧好感受到 fans 嘅熱情啦。咁嚟到今日嘅時候，亦都一樣嘅不遑多讓。咁同埋咧係當時譬如話跳舞啊、唱歌嘅時候咧，其實因為大家都非常之愛佢哋，佢哋都感受到依樣嘢，係令到佢哋好有 energy， 都俾到啲熱情同埋 energy 佢哋，咁所以都非常之開心能夠喺度再同大家見面嘅。 咁 what about Wasa? What do you think of Hong Kong? 홍콩嘅點樣印象？咩印象啊？ 아, 일단 저는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도 홍콩 영화 DVD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근데 항상 영화로만 이렇게 접하다가 홍콩에 오게 되면은 그냥 항상 설레더라고요. 그 홍콩의 그런 거리의 느낌과 분위기, 냄새, 그냥 지나갈 때마다 그 보여지는 골목 같은 거나 모든 것들이 너무 로맨틱하고 저한테는 영화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홍콩만 오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係，咁首先講翻就係非常之開心嚟到香港，咁同埋因為咧本身都好中意睇香港電影啊，即係咧睇好多，咁所以嚟到嘅時候咧，譬如話啊行到一啲街嘅時候啊，或者係經過啲街嘅時候聞到嘅氣味啊氣息啊嗰樣嘢咧，都令到佢諗起啲香港嘅電影，同埋係好浪漫啊個感覺 romantic 啊。嗯，其實香港朋友咧都好中意食韓國美食嘅，咁四位身為地道嘅韓國人，其實有啲咩韓國嘅美食一定要介紹俾香港朋友咧？ 한국 식품 중에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한국 식품. Let's find out what kind of Korean food they will recommend to us. 아, 일단은 저는 평소에도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곳에 왔을 때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다 보니까 이제 제철 과일이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또 먹는 재미, 뭐 그 계절에 또 생각나는 뭐 과일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저희 한국의 과일을 이렇게 맛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럼 본인은 很喜歡 吃水果啊, 그래서,如果吃水果的話, 當然韓國也有很多水果盛產啊, 還有也會根據不同的季節, 就有不同當造的水果, 所以來到這裡的時候,都很開心可以, 品嚐到不同的當造的季節性的水果。 問下 Moonborn 和 Solar。 저는 김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곳에서도 김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김치로 저는 김치만 있으면 모든 음식을 또 잘 먹을 수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係，咁首先咧就係講翻就好中意食泡菜啊，咁咧就嚟到呢度現場嘅時候都見到咧餐廳有泡菜都覺得好開心啊，即係好，同埋本身咧就係如果平時咧有泡菜嘅話咧就食其他餸都冇所謂，只要有泡菜拌飯就得㗎啦。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라면이지 않을까? 한국식 라면. 왜냐면은 한국의 라면은 또 한국만의 뭐 김치라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라면이 많아요. 뭐 미역국 라면도 보고 그래서 많은 종류의 라면이 있어서 여기 홍콩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한국식 라면을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본선은 저희 앞에서 모두 한식의